국정연설 목표는 뭐다? 공부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정리해 보니까 제가 쓴 책이 14권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만 있었어?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선생님들이 책 한 권 쓰실 노하우는 이미 쌓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때 이번 기회에 남김없이 다 공유하시오. 제가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개인용 컴퓨터라는 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썼는데 요만한 디스켓 한 장에다가 그게 우리 모둠에서 조회에서 한 모든 자료가 거기 다 들어가요. 얼마나 소중해요. 컴퓨터가 흔하지 않은 시대니까. 그래서 그걸 탁 준비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다음 학기에 수업에 쓸 나의 자료다. 어쩌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냐. 아우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 그것만 가지고도 책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보고서를 내는데 보고서보다 부록이 더 중요해. 우리들이 많이 모아놓은 우리들의 수업 노하우. 그게 디스켓에 들어가요. 개학날 학교를 가는데 제가 지하철 중간에 환승을 해야 돼요. 비가 왔네. 비가 와서 우산 들고 뭘 하니까 그 서류봉투를 난가지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 불사. 환승하는데 그걸 놓고 내려버렸대. 그게 지하철 2호선 뺑뺑 돌아서. 아, 그때 그냥 멘붕 왔어요. 어떻게 선생님들도 만나기 쉬운 시대가 아니고 서울 전역에서 오셨어요. 그걸 찾으려고 유신물센터에 두 번을 갔어요. 이게 내 전재산이야. 근데 끝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거예요. 야, 그리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자료를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이 뭘까? 자료를. 그때 깨달은 게 인터넷에 올려놓는 거다. 그러면 또 인터넷에 올려놓으려면 제목을 좀 다듬죠. 자기 하드에 저장할 때 별 생각 없이 저장한단 말이에요. 폴더만 해서. 그래서 인터넷에 그때부터 그냥 인터넷이 내 하드다 생각하고 올린 거야,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은, 그 아까운 자료들 왜 저렇게 올리실까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걸 이기적 이타라고 불러요. 사실은 이건 이타적인 행동이에요?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이건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집에 있는 컴퓨터가 완전히 날라갔어.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컴퓨터가 날라갔다. 그것도 멘붕이지. 그런데 지금 노트북을 집에 쓰고 있지만 외장 하드 두 개, 10테라 뭐 30테라 이게 쓰고 있지만 없어져도 뭐, 소환. 네. 별로. 왜? 다 있으니까. 학교 옮겨도 걱정이 없고, 정신 옮겨도 걱정이 없고. 그래서, 전남 교육이 활성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여기 배우러 오셨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 서로. 네. 동료과끼리 공유하자. 아낌없이 공유하자. 근데, 공유할 때 장애되는 마음이 뭐냐면 에이 이건 남한테 받은 거라서 글꼴만 바꿨는데 하지만 글꼴만 바꿔도 새로운 지식이